안녕하세요. 겜도TV 리입니다. 티아 픽업이 시작되며 드디어 나가 티아 조합이 완성됐습니다. 티아는 철갑코드 1버스트 방어용 니케로 런처를 사용합니다. 누가 방어용 아니랄까봐 적 전체 도발이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단일로도 어느 정도 버퍼로서의 능력을 보였던 나가와 달리 티아는 나가 의존도가 큰 편입니다. 애초에 가장 중요한 1스킬 파충류 애호가가 언패물 회복과 관련이 있으므로 맞춤형 스킬을 가진 나가와 잘 맞을 수밖에 없죠. 이 둘은 기존의 누아르 블랑 조합과의 비교를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있습니다. 일단 첫날 평가로는 코어를 가진 적 상대로 전량 증가만큼은 확실한 성능 계란 평가로 레이드 최고점을 노리는 상위권 지휘관이라면 나가 티아 조합을 가져갈 만하고 그 외에 안정성이나 유지력으로 기대할 때는 누블랑 조합이 여전히 좋다는 평가입니다. 1스킬 파충류 애호가는 언패물 체력 회복 시 자신에게 버스트 스킬 재사용 시간 13초 감소 효과를 주며 이 효과는 이중첩됩니다. 또한 언패물 체력 회복 시 바군 전체에게 공격 데미지 32.11% 증가 효과도 부여됩니다. 기계 스킬 레벨 7부터 버스트 스킬 재사용 시간이 13초로 줄어들게 되므로 정말 제대로 나가 티아 조합의 버스트를 돌리기 위해서는 최소 7투자를 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스킬 카멜레온 은신술은 일반 공격 5회 명중 시 자신에게 시전자의 최대 체력 필에 언패물 최대 체력 32.75% 증가 효과를 주고 적 전체를 5초간 도발합니다. 또한 버스트 스킬 사용 시 자신에게 시전자의 최종 최대 체력 필에 언패물 체력 회복 21.41% 효과를 주고 공격 데미지 비례 21.96% 회복 효과를 줍니다. 언패물 최대 체력 상승은 최대 체력 상승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회복 판정이며 런처를 사용하는 티아 특성상 톡톡이 플레이로 5회 명중 효과는 상시 유지가 가능합니다. 버스트 스킬 도마뱀의 보호는 자신에게 시전자의 최종 최대 체력 필에 35.07% 보호막 효과를 주고 자신을 제외한 아군 전체에게 시전자의 최종 최대 체력 필에 10.1% 보호막 효과를 줍니다. 그쵸, 나가 티아 조합에서 중요한 버스트 재진입 효과도 부여합니다. 버스트 스킬 자체는 파티 유지력에 도움을 주는 스킬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1버스트 니켈을 한 명 더 데려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가 티아 조합은 티아의 버스트 재진입 효과 때문에 다른 1버스트 니켈을 한 명 더 데려가 1-1-2-3-3 조합을 짜야 한다는 반강제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 들어갈 만한 애들은 고릉, 리타, 도로시 정도입니다. 딜량 증가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어울리는 3버스트 딜러 역시 스노우 화이트나 앨리스, 맥스웰, 길로틴, A2 정도가 있겠는데 사실 언급된 니케들 모두 자기들이 활약하기 충분한 완성되기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넣고 뺄지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을 쓸 수 있는 이유는 티아보단 나가의 딜벅 역할이 더 큰 것도 사실이죠. 이처럼 티아의 언패물이 곧 성능으로 귀결되는 만큼 1스킬을 7까지 찍은 후에도 티아 본인과 언패물 관리를 위해 2스킬과 버스트 스킬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10-10-10까지 고투자를 하면 할수록 본인과 언패물의 생존력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나가 티아의 성능이 덩달아 올라간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티아를 가만 놔둬도 알아서 살아남을 정도의 스펙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티아와 언패물 생존을 목표로 상당한 컨트롤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누블랑에 비해 준비할 것도 필요한 것도 맞네요. 다만 딜적인 상승량은 거짓말은 하지 않으므로 솔레를 포함해 각종 레이드에서 고점을 지향하는 유저라면 반드시 필요해 보이네요.
장점에서는 불안정함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고점에서는 나가의 스킬 투자가 완료되면서 이 불안정함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가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니케로 여겨집니다. 더구나 11월 4일 니케 출시 1주년에 크리스마스 신년 이벤트까지 연타로 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선택 티켓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메이드 딜 고점을 노리는 분들이 선택할 만한 옵션으로 보이네요. 하다보니 티아 자체적인 평가보단 나가 티아 조합의 평가처럼 되어버렸는데 아무래도 언패물 회복과 보호막이 둘 다 맞아 떨어져야만 하다보니 그런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곧 수정될 거라 생각은 하지만 업데이트 직후 티아의 보호막이 돌 때 다음 타겟형 스킬의 타겟 지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버그가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겜도TV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